갑자기 위기 단계를 올려버렸어요. 심각으로. 심각으로. 앞으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정부가 이 방역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 단계가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가지로 네 우리가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관심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이 외국에서 막 발생할 때, 주의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네. 그래서 첫 번째 환자 진단됐을 때 우리가 주의로 이제 그렇죠. 올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계는 지역사회 확산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단계를 조금 올려야 될 때 경계를 올리는 거고, 심각은 지역사회 전 지역의 지역사회 확산. 이거는 그냥 때. 매뉴얼대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매뉴얼대로 가는 거고요. 매뉴얼대로 가는데 그렇게 단계가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면 네. 메르스 때는 단계가 바뀌면서 컨트롤 타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메르스 때는 주위에서 더 이상 올리질 않았어요. 계속 실질적인 경계, 실질적인 심각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애매했던 게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라 환자는 많았는데 다 병원 감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놓은 이 기준에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응은 경계나 심각처럼 하지만 실제 단계를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데 처음에 이제 경계를 올릴 때는 아,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생긴다. 그래서 4번이 이제 진단됐을 때 네. 경계로 올렸어요. 그러면 컨트롤 타워 자체는 관심에서 심각까지 계속 질병관리본부가 해요. 네. 우리가 그걸 메르스 때 겪고 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네. 방역의 컨트롤 타워는 안 바뀐다. 근데 나머지 단계가 올라갈 때 지원 부서가 바뀌어요. 그걸 이제 복지부 장관이 하는 게 경계고, 그다음에 총리가 하는 게 심각해요. 심각. 네. 네. 상황을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보고 전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각 단계 선포한 게 적절한 매트릭스라고 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막 났을 때 왜 심각으로 안 올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지역사회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와 관련된 그런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지역사회 확산이 전국으로 퍼졌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주 빠르게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1세 남자 환자가 네. 경주에서 사망했어요. 경주에서, 예. 맞아요. 근데 그 고리는 알 수 없고 병원에 있지도 않은 채로 사망을 했어요. 양성인 거는 발견됐는데 부검도 못 하고. 예, 예. 그랬고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의 신천지하고 대청 이제 청도 대남병원 거기 말고 부산의 온천교회에서 유행이 네, 일어났는데 예, 예. 신천지교가 아닌 쪽이 예, 온천교회하고 그 앞에 신천지하고 연관고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성지순례단에서 또 예, 예,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뭐 이제 은평성모병원 뭐 이제 경남의 무슨 뭐 병원에서 병원 감염도 일어나고 그래서 네. 갑자기 하루 만에 전국 확산의 고리가 시작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고 사실은 그 전에도 심각이랑 마찬가지로 총리가 그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원 부서도 총리가 하면서 밑에 다부처가 지원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래서 네. 거의 대응은 심각처럼 했는데 그럼 바깥에서 요구하는 대로 심각으로 올리지 왜 안 올렸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심각으로 올리면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사회 확산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한국은 오염 국가예요. 그러면 여행 기준을 바꾸겠죠. 아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또 검역을 강화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리기 바로 직전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지역사회 확산으로 보고 입국 금지나 이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심각으로 올려야 되겠다. 우리가 올리나 안 올리나 지금 여행 단계를 다들 올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올린 거고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왜 심각으로 하냐 마느냐 뭐 국민들은 나는 심각으로 느끼는데 정부는 왜 심각하게 못 느끼느냐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심각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국회에서도
이름을 다른 나라처럼 1, 2, 3, 4단계. 그러니까 ABCD라지.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갑을 병정 그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름을 뭐 경계 심각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나는 심각한데 정부는 심각하게 그러니까요. 안 느끼는 것 같아. 맞아요. 단계라는 거잖아. 그냥 이런 이런 단계 이름이 심각이 진짜 심각하다.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예. 어느 정도 얼마나 심하길래 국가에서 심각이라고 그러니까. 하냐. 겁이 나지. 예.